특검이 수사 초기부터 드루킹 김모 씨가 거짓 진술을 모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하고 있던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드루킹과 일당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된 특검 수사에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.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. 드루킹 일당은 수사 초기 김경수 경남지사가 킹크랩 시연 당시 수고비조로 1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. 하지만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대질 조사 당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김 지사가 100만 원과 관련해 왜 대질 신문을 하지 않냐고 묻자 특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면서도 근거를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김 지사 측은 밝혔습니다. 지난 17일 열린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심사에서 드루킹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근거라며 재판부가 100만 원 수수의 진위를 따져 묻자 특검 측은 드루킹과 측근이 거짓 진술을 모의했던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녹취 파일엔 김 지사가 오사카 영사직 제안을 거절해 화가 난다며 매달 1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하자는 대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드루킹이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애초부터 특검이 알고 있었던 셈이어서 드루킹의 다른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. 특검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특검은 내일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. SBS 안상우입니다.